여보세요? 거기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 같은 인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인형 공방 맞나요? 맞소. 인형을 부탁하고 싶은데요. 그렇다면 아이가 살아생전에 적어도 한 번은 입었던 빨지 않은 옷과 아이가 아끼던 물건,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.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걸로 정말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? 그 누구도 환불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. 자, 어서 와서 보세요. 부탁하셨던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. 꽤 많은 돈을 냈던 것 같은데 들은 것과는 다르네요. 이렇게 못 만든 인형은 처음 봐요. 겨우 이런 인형 만들고 그렇게나 받아먹은 겁니까?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. 그렇지 않습니다, 사모님. 인형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? 맞아요. 제 아이예요.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. 여보, 아무래도 이상해. 이 인형을 사는 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. 응? 생각은 이미 끝났어. 여기 나머지 절반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그 아이는 사모님 겁니다. 인형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사장님 댁으로 가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그러시죠. 아이들이 살아생전에 살던 집엔 그 아이의 영적인 기운이 맴돌게 되죠. 그 기운을 담는 그릇은 이제 이 인형이 되는 거고요. 하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저 인형이 될 뿐이죠.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? 지켜주셔야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. 하루가 다 지날 때까지 절대 인형과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왜죠? 인형을 대하는 사모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인형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합니다. 살아생전 사장님과 사모님의 아이를 그대로 비춰내기 때문이죠. 인형을 적당히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과해지면 위험합니다. 만약 시간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사장님과 사모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겁니다. 저 인형이 아이라고 믿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. 또 나중에는 당신들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하게 되겠지요. 하하, 시간만 잘 지키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. 걱정 마세요, 사장님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.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요. 그럼 인형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 딸 맛있어? 아구, 잘 먹네. 결국 이렇게 돼버렸군. 인형을 산 날부터 계속 저 인형만 안고 있으니 하루 동안은 넣어놔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. 엄마가 만든 밥이 그렇게 맛있어? 우리 딸이 맛있게 먹어주니 엄마도 기쁘다. 여보, 잘 잤어? 또 그 인형이랑
밤새 논 거야? 여보! 여보! 우리 딸 장례식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기는 해? 대체 왜 하루 종일 그 인형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? 며칠째 그러고 있는지 알고 있기는 해? 난 당신이 필요해. 우리는 소중한 딸이 죽고 나는 슬픈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데 그 인형이 우리를 갈라놓고만 있는 것 같아. 무슨 장례식이야? 요르르 장례식이야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딸 장례식이 왜 열려요? 우리 딸은 죽은 적이 없잖아요.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? 짓궂기는. 뭘 그런 장난을 쳐요? 요르야, 요즘 아빠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, 그치? 얼른 밥 마저 먹자. 놀랄 필요 없어. 당장 그 인형 상자 안에 넣어놔! 지금 당장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딸을 상자 안에 넣어놓으라뇨! 그럴 수 없어요. 그건 우리 딸이 아니야! 안 돼요! 우리 딸이에요! 당신은 아빠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! 시끄러워! 얼른 내놔! 안 돼! 안 된다고!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! 제발 정신 좀 차려! 인형이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봐! 이제 봐! 지금도 그게 우리 딸로 보이는... 그 인형이 오고 아내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.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인형을 빼서 상자 안에 숨겨두었어요. 인형이었다는 것을 알고 큰 실망감에 빠진 제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.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. 아시죠, 사장님? 아니요. 쪽을 탓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전 제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. 인형을 만들어주세요. 좋습니다. 정말 미안해. 여보. 아내도 잘 만들어줬나요? 그 누구도 환불을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